저는 염소자리예요. 염소자리 10월 운세인데, 캐프리콘이 양력 생일 12월 22일부터 1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즈니스 커리어, 아래는 릴레이션십스, 부인,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뭐 이런 거를 대충 보는 거예요. 이 캐프리콘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뭔가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 생겨요. 새로 일을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일을 시작을 하면 아마 새로운 직장을 생겨도 그렇고. 그런데 직장에서 조금 지금 현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너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제를 하려고 그런다든지 또 질투심을 너무너무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를 아주 난처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저렇게 저거를 저렇게 하면 또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고 머리에서 뱅뱅뱅 돌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정을 딱 못해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결정을 하기는 해요, 결국은. 저절로 일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게 있긴 있는데 한동안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속을 좀 많이 썩게 돼요. 혼란스럽다든지 뭐촥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어떤 거를 먼저 선택을 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지금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또 이럴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보이네요. 애정운 쪽으로는 웬만한 거는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나가야 돼. 왜냐하면 잘못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너무 남을 이기려고 들고 내 주장만 하고 계속 뭘 하나 가지고 쪼아대고 이러면은 나중에 서로 상처 입게 돼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도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애인한테 소식이 오길 기다린다든지 또뭐 어떤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알려주질 않았던지 소식을 듣게 되고 연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애정운세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을 실망을 시켜서 헤어졌다든지, 또 부부관계가 싸워서 서로 별거를 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재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하여간 10월 달에는. 싸우는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되고. 감정들이 다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드바이스 카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길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럼 다르게 방법을 해보고. 아, 이게 아니야? 다르게.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뭔가 결실을 맺게 돼요. 안 그러면은 손에 잡았던 떡도 싹 놓치게 돼요. 누가 낚아채 간다든지. 10월 운세, 염소자리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